자, 근데 추석 연휴 이제 끝나자마자 여야가 지금 다시 충돌을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세개 쟁점법안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서 심리적 정권 교체 상태가 시작된 초입이다. 추석 내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더는 두고 볼수 없다. 이런 원성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서 법사위는 김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했고요. 이번 특검법에는 보이치 주가 조작, 명품백, 구명로비, 총선 개입 의혹 등이 이제 망라돼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는 이제 여야 간 합의되지 않는 일정이라면서 이제 본회의 거부, 필리버스터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전국은 또더 가파르게 대처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한마디로 김건희 정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세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두개 특검법이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법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제 의총을 열어가지고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하겠다라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결국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국민의힘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더 손해가 날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고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았다. 그리고 심리적 정권 교체 지금 상태의 초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이슈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절대 민주당에 밀리지 않고 국민적인 분노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자숙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공개적인 활동을 대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대교 현장 순찰을 갔는데 마치 대통령의 현장 시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시중에 그냥 공공연히 퍼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면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우리 남편은 바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를 할까? 그러면 통제 안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더 활동을 늘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가 무너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17%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네. 자, 윤진 대표. 예. 어쨌든 이제 배 부위원장은 이제 야당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니고 완전히 상수로 굳어졌고 눈덩이처럼 자꾸 뭐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반 이상 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고는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검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어떤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적 부담은 되게 클 거라고 그러면 보거든요. 이게 국민 감정상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TV 화면이나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좀 그러니까 다른 것 판단이 같은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거의 한쪽으로 일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어떤 이런 의사소통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국민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우리나라에 한 5%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영부인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국가의 정상이 같이 부부가 국빈 방문을 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도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해서 정상 부부 만찬을 한다든지 저는 그 정도 선까지는 국민들도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영부인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행사는 있을 거예요. 어떤 외교상으로나 프로토콜상. 근데 이렇게 독자적인 행보, 특히 그때 어디 뭐 자살 예방 관련된 활동 캠페인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수사라든지 뭐 기소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아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우리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도 계속 지지율을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에 실망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여당이 좀 목소리를 내고 김건희 여사의 아주 제한적인 행보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에 이번 해외 순방은 김 여사보다 기업 회장들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서열 1위가 자숙하겠습니까? 뭐 서열 1위를 누구로 보느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오후에 상장한다는데 정기국회 꽁꽁 얼어붙겠군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우리 이 김성환 시사평론가하고 이준호 미디어 특위 위원에게는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비판을 해주면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 공천 회유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다는 게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이걸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김영선 의원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요구해 왔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3번을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김종인 당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러면은 개혁당 망한다 그래서 안 준 거다. 그래서 사실 이 공천개입 의혹 폭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완결성이 떨어진다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관련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파문? 그러니까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예. 걸 보면요, 그런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뭐 공천개입 의혹의 정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명모 씨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일종의 뭐 브로커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명태균.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인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고 예. 그때부터 인연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중간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또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과 또 이준석 의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예.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공천 개입 문제가 나왔을 때 별로 뭐 큰 사안이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자기가 여기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추가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만약에 깊은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구태정치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일단 팩트 체크 먼저 돼야 되죠. 예. 사실 당사자가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뭐 예.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뭐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고 명태균 씨도 본인 SNS 통해서 사실상 부인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부인한 듯한 그런 또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텔레그램이 공개돼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나오는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나 해석 이런 거는 지금 오히려 더 혼란만 초래할 거다. 그래서 팩트 체크 우선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배종호 부위원장이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준호 최고위원이 팩트체크를 얘기했는데 팩트를 외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재 주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이분을 지금 김해로 옮기라
라고 했다는 뭐 텔레그램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히려 더 팩트를 구체화시켰어요. 팩트를 구체한 것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의혹을 폭로를 할 테니까 비례대표 1번을 주라 개혁신당에. 그래서 1번이 거절당하니까 3번을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거는 그쪽의 기대였고 우리는 안 받았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제의를 김영선 전 의원이 했다는 거는 팩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확인을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를 달라면서 자신의 집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굉장히 얕았는데 지금은 의혹이 굉장히 짙어졌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 개혁신당 대표는 여기에 개입한 정치인이면 정치인, 브로커면 브로커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열렸다라면서 이걸 더 문제 삼을 그런 태세니까 네. 지금 팩트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 좀 드립니다. 자, 윤진 대표도 네. 짧게 시간 드릴게요. 지금 두 연결고리인데 하나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느냐. 거기에 키맨이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요거는 텔레그램 내용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의 여부. 이게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 실세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취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네. 모르는 영역이고 다만 지금까지 팩트로 확인된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거를 폭로할 테니 나한테 비례대표를 주시오 해서 그 당시 개혁신당과 그런 약간 조금 협잡이 있었다. 그런 이상한 커넥션이 만들어질 뻔했다는 팩트. 요 앞에 따는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내일 다룰 건데 근데 공천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잠깐만. 공천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엇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알고 또 얘기하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 그런 대화 속에서 본인이 1번이냐 3번이냐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개혁신당이가 개혁신당과 함께 아마 거의 무제한의 대화 말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네. 봅니다. 앵커님 문제가 그렇군. 예, 이건 그 자꾸 얘기를 좁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대선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선 바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그때 경남지사가 박안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하면서 그 공석이 된 재보궐선거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한테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 내용을 들려주면서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취임식 때도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 그 인사들이 배석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을 통해서 공천 문제 대통령하고 김 여사하고 같이 논의한 흔적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여러 사람이 지금 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40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여부를 떠나서 공천에 사적으로 일종의 브로커가 껴있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그 브로커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이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게 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짧게 뉴스토마토가 지금 말씀했다고 보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참고로요 윤석열 커피를 보도한 뉴스타파 그다음 MBC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지금 그 윤석열 커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뉴스토마토를 우리가 볼 때 그것도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준호 위원이 이제 국민의 미디어 특위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자.